두릅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 목련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목련꽃이랍니다. 이렇게 두릅이 자라기 시작하면 목련꽃이 예쁘게 피고 그 앞에는 명자나무의 꽃이, 애기시나무의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 구경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명자나무 꽃이랍니다. 집콕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와, 예쁘죠? 엄청도 예쁘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정원 꾸미기입니다. 여기가 정원인데요. 바오세미 농원의 정원인데요. 예쁘게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뭐뭐뭐뭐 꾸미고 있느냐면은 온갖 꽃들을 다 심어 놓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작품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면은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매발집서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육이도 이렇게 하나씩 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예뻐요. 예쁘지요? 와, 여기 이제 쑥쑥 자랄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잘해요. 와, 칭찬할 거 많아서 까미한테 가겠습니다. 까미야, 여기를 나를 쳐다보세요. 우리 집 까미가요, 예쁘게 핀 돌단풍 앞에서, 여기가 지금 돌단풍인데요. 와, 진짜 돌단풍 꽃 예쁘네요. 성모님 앞에 돌단풍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바오세민 농원에는 야생화 꽃들이 엄청도 많은데요. 이렇게 돌단풍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까미야, 잠시 기다리세요. 엄마가 사진 좀 찍고요. 성모님 앞에 돌단풍 꽃이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예쁘답니다. 영상 끝. 3분 영상 끝. 하루하루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예요. 정말 이쁘다. 깊은 산호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너설길요,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영상 찍었습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 신랑 작품인데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작품으로, 너무 예쁘게 꽃꽂이를 해놨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을까요? 참,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 바우쌤.